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초보 탈출을 위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팁은 내가 잘 쓰고 싶은 도구, 요 도구와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내가 만약에 연필이나 샤프로 글씨를 잘 쓰고 싶으면 연필이나 샤프를 가장 많이 평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성 마커, 요건 네임펜인데요. 네임펜으로 글씨를 잘 쓰고 싶으시면 평상시에 역시나 네임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또 색연필을 나는 잘 쓰고 싶다 하시면 색연필을 항상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붓펜으로 글씨를 잘 쓰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붓펜을 휴대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도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게 초보 탈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붓펜은 쿠레타케 22호 붓펜입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붓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일하면서 틈이 생기는 시간에 뭐 컴퓨터 로딩을 기다린다든지 뭔가 다운을 받고 있는다든지 할때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붓펜을 들고 아무거나 쓰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쓸수 있으면은 참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는 캘리그라피. 요 단어랑 제 닉네임인 별나라 요런 단어를 많이 아무 생각 없이 쓰곤 합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런 붓펜으로 캘리그라피 쓸때 가장 활용성이 좋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연습하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캘리그라피를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키는데 좋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덕담을 많이 쓰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하루 되세요, 멋진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한 4, 5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두시고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꼭 너무 특이한 단어나 특이한 문장을 굳이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왕 연습할 거 많이 쓰여지는 단어를 연습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 초보 탈출을 위한 꿀팁은 바로 붓펜을 이용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초보와 요 중급자. 초급자와 중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첫점과 끝점 처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캘리그라피가 처음이신 분들은 붓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을 때 끝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끝점도 아직 손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이런 끝점도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첫점과 끝점이 깔끔하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손끝의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손끝의 감각을 잘 숙달을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천천히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쓰시면서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붓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누웠을 때 가장 예쁜 모서리와 끝점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붓을 사선으로 이렇게 눕혀요. 가파르게 이렇게 눕히면은 약간 붓이 지면에 종이에 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이것은 선호를 하지 않고요. 아주 약간만 눕혀서 쓰는 편입니다. 지그시 눕혀서
최대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끝부분이 이렇게 네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사선으로 붓터치가 한 번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눕혀서, 사선으로 눕혀서 칠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스트로크 연습한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방향만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또 이 방향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3시 방향에서도 연습을 해주시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끝점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점점 아주 천천히 들면은 이렇게 끝점이 삼각형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부분도 천천히 들어야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세게 하면은 이렇게 뾰족해지거나 틀어지거나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 부분도 천천히 들어야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부분도 사선으로 지그시 눕혀서 쭉 편안하게 이렇게 천천히, 12시, 1시, 3시, 4시, 6시, 7시, 9시, 11시 방향을 모두 다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 탈출을 위한 팁은 바로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글씨를 썼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모습으로 내 글씨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쓴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내 글씨가 아, 이 부분이 좀 더 길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떨어졌네, 다음번에는 여기를 좀 붙여서 써봐야지, 요 끝부분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그었구나, 조금 더 천천히 다음번에 글씨 쓸 때 써봐야겠다 라는 점을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정말 돈 한 푼 안 드리고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캘리그라피 초보 탈출하는 팁은 바로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 연습으로 끝나는 건데요. 처음에 초보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조차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 되는 단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연습했던 건 돌멩이, 이런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 되는 단어를 저는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 짧은 글자들을 완벽히 내 마음에 들 정도로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캘리그라피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보 탈출 팁은 바로 제가 굉장히 평소에 잘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배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는 대충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 토끼나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쓸 때도 배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긴 문장을 쓸 때 사용을 하면은 좋은데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커다란 땅콩 모양으로 쓰는 배치 지도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테두리 모양을 그려주고 그 안에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글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을 막으실 수도 있고, 문장을 멋지게 하나의 덩어리로, 디자인적인 요소로 아름답게 표현하실 때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은 땅콩 모양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글씨 자체에 고유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균형 있게 쓸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배치지도 그리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 알려드릴 방법은 중급이나 고급자 과정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중급이나 고급자가 되면은 긴 문장을 많이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글씨의 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캘리그라피는 글자를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모두 다 일정한 것보다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꾀하시는 게 시각적으로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호감 가는 글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큰 글씨도 있으면 작은 글씨도 있고, 작은 글씨도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조금 더큰 중간 글씨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크고 중간 작은 글자의 개수예요. 이 개수에 대한 비밀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큰 글자, 중간 글자, 작은 글자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작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글자이고요. 큰 글자가 개수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보면서 몸소 체험을 해보시면,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썼던 이 문장도 보시면 가장 큰 글자는 포기하지와 멈출, 요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글자는 거슴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요 정도가 되겠고, 뭐 중요한 더딘 다만 요런 거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율은 항상 작은 글자가 제일 많고 큰 글자가 가장 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팁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캘리그라피 초보를 탈출하기 위한 저만의 팁,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초보를 탈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30초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